이번 시간은 제6장 지분공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페이지 지분공사. 지분공사 부분은 크게 KO 파트, 지붕의 물매 경사적인 측면이죠. 이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홈통공사, 이두 파트를 기준으로 거의 시험이 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KO에서 지붕의 물매 및 재료적인 측면에서, 자, 물매라는 것은 경사 기울기 두는 것을 물매라고 칭합니다. 물매는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것을 물매 또는 기울기라고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러면 보통 물매는 지붕에 경사가 졌을 때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에 대해서 이 수직의 비율로 우리가 물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럴 때 정확히 45도 경사 물매를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각도, 세타 각도가 정확히 45도 경사를 가지는 것을 대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물매. 그런데 45도를 초과하는 물매들, 그래서 45도 경사도보다 더 가파른 물매들이 있겠죠? 경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런 경사들. 이것을 대물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45도 초과되는 것을 대물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물매 일반적 사항 나옵니다. 지붕 면적. 물매 일반적 사항에서 지붕 면적입니다. 자, 지붕 면적 개념하고 물매는 우리가 비례 관계가 됩니다. 이 기울기 개념은 두 개는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 그러면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가파르게 되는 거죠. 보통 지붕 면적이 적으면 물매는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번에 재료적인 측면하고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주의하십시오. 재료의 크기. 재료의 크기 개념하고 물매는 이 경사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크면 이음부가 적겠죠. 그래서 크면 물매를 적게 할수 있고 반대로 재료가 적으면 물매를 크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가 작으면 이거잖아요. 작다 하는 이음부가 많아져요. 쉽게. 똑같은 면적이라 치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음부가 많으면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경사를 가파르게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재료가 이렇게 크다. 두 개만 있다. 그러면 이음부가 하나밖에 없죠. 아니면 하나로 다 보면 우리가 누수가 적겠죠. 그래서 재료의 크기하고 물매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나 눈이 많이 올수록 강우량이나 강수량이 많을수록 가파르게 해서 물을 눈이나 비가 잘 내려가도록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료의 내수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수성이죠. 그래서 내수성이 좋을수록 물매는 완만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점 알아두시고, 그러면 뜨게 한다. 뜨게 한다는 것은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뜨게 한다는 것은 완만한 경사로 한다 이거죠. 완만한 결기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대게 한다는 건 급한 경사, 비교할 때 A하고 B하고 비교할 때 뭐 뜨다 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경사로 하냐 완만한 경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붕의 경사 물매를 거기 많이 해놨죠. 경사 물매를 쭉 해놨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 물매가 이렇게 기본이 됩니다. 그럼 큰 게 2분의 1이 있고요. 그러면 분모 수치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로 나타내죠. 그래서 3분의 1이 있고 뭐 2분의 1 이상, 자 4분의 1 이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50분의 1 이상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분모 수치가 커지면 이 분모 수치가 커질수록 완만한 경사가 되는 거죠. 결기가 완만해집니다. 그러면 분모 수치가 작아서 이가 작죠. 그럼 급한 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개념이 되는 것이 거기 보면 평익기 금속 지방이 나오죠. 평익기. 자,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 돼.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에요. 평익기는. 그런데 보통 금속은 다 여기가 4분의 1로 가요. 금속은. 금속은 어떤 금속이든 기본 이걸로 가되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3분의 1 이상 우리가 물매를 갖춰야 되는 것이 거기 보면 저거 나오죠. 일반적으로 거기 1번에 보면 나오죠. 기와 지붕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이 나오죠.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 이것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50분의 1로 보면 돼요. 뭐 규정 없으면 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기타 다 들어가는 게 조건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정확히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50분의 1로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경사 기본 물매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을 우리가 했죠. 자, 너무 많이 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도 지정이 없으면 240분의 1 이내로 하라 이겁니다. 너무 많이, 자, 여러분들 지붕이 처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밑에 구조가. 지붕에 이제 누수 현상도 생길 수 있죠. 문제가 되니까 크랙 가거나 뭐 재료 이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제한은 240분의 1 이내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재료의 조건 개념이 나와요. 재료의 조건에서는 옛날 8일 때 한번 딱 냈었습니다. 답이 됐던 것은. 그래서 그 규정을 얻은 거 가지고 있는 2번 가지고 있죠. 열 전도율 가지고. 자, 지붕이 열 전도율이 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료가 열 전도율이 크다. 그럼 여름철은 덥고 겨울철은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적은 재료가 좋은 재료죠.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었고 지문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측면만 정확히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지붕의 형상이 나오죠. 형태가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박공 지붕은 자, 이겁니다. 두 면으로만, 네 방향이 두 방향으로만 경사진 것이 박공 지붕의 두 방향. 그런데 모임 지붕의 경우는 네 방향으로 경사가 진 게 모임 지붕 개념이 됩니다. 모임 지붕. 그래서, 보통 아파트의 지붕이 경사 지붕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에 된 건가 하면 보통 이때 된 것이 경사 지붕으로 되죠. 보통 우리가 1층 이상, 11층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 1층 이상이 되면 보통 헬리포트,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법률이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예외 조건을 둬놨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붕이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돼가지고 이 경사지붕에 그 재료가 뭘로 사용됐는가 하면 저걸로 사용돼서 아스팔트 싱글 부착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80년도 말에 지어지던 아파트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90년도 초 아스팔트 싱글이 맞아요. 90년도까지 이때 아스팔트 싱글 재료가 지붕에 막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어진 아파트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태풍 불면요 지붕 재료 날아갈까봐 소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박공입니다. 그래서 박공하고 모임 지붕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험 나온 게 박공이 나왔었어요. 박공이 네 방향이 아니다. 두 방향으로 경사가 물매가 진 거예요. 그래서 네 방향을 진 것은 모임 지붕이 됩니다. 그 좀 혹시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금속판 종류는 아직 시험은 이런 물매만 언급해서 시험이 나오고 별도로 시험이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경우 뭐 동판이죠. 동판은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국회의사당 지붕 그것이 둥근 부분이죠. 그것이 동판으로 공사된 겁니다. 그런데 동판은 단점이 저겁니다. 암모니아 가스에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동판은 화장실에는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화장실에는 동제로 못 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없죠. 스테인리스나 독이 제품이나 타일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둘게 그 알루미늄판 나죠. 3번의 알루미늄판. 알루미늄판은 자 단점이 그죠. 소금에 약해, 염에 약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알칼리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는 알루미늄 공사를 원래 안 합니다. 알루미늄을 보시면 이겁니다. 원래 알루미늄색 은백색이에요. 은백색인데 보통 코팅을 해놓은 거죠. 녹슬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루미늄이 그 짙은 색깔이 아닙니다. 원래. 그리고 그 정면 혹시나 해서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209페이지 아스팔트 싱글이 뭐 시험에 한번 딱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스팔트 싱글은 잘 사용을 안 하죠. 아파트 짓는데. 그래서 옛날 아파트 80년도 말에서 90년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스팔트 싱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스팔트 싱글 계속 내긴 좀 힘들, 한번 딱 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싱글은, 자, 물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 돼야 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실 것이 212페이지 홈통공사가 나옵니다. 홈통. 자, 이 홈통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홈통은 자, 보통 우리나라의 홈통공사가 도입된 것은 이것 때문에 도입된 거야. 자, 보통 초가집을 없애고 우리가 뭘로 했는가 슬레이트 지붕을 했거든요. 기와지붕에도 원래 홈통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 슬레이트 지붕에 이렇게 골 슬레이트로 나했죠. 지붕 걷어내고 이걸 하니까 빗물이 싹 타고 내 속도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홈통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지붕에 이제 처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건물에 보면 처마가 이렇게 툭 튀어 나오죠. 그러면 이 처마 부분에서 물을 받아준다 해서 처마 홈통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홈통이 있으면 이 홈통이 처마 홈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처마 홈통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집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경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친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박공 지붕이라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제 경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두놨다. 박공 형태. 그럼 이제 처마 여기 홈통이
연속적으로 쭉 가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처마 엄통이에요. 그래서 처마 엄통은 수평 엄통인데, 그렇지? 이것은 수평 엄통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수평 엄통. 자, 그리고 이것을 물을 이제 내려서 이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모아주는 게 깔때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깔때기. 자, 이 깔때기 엄통은, 아, 이것은 경사 엄통이죠? 경사 엄통이 있는 게. 그럼 이 깔때기 엄통은, 자, 처마 엄통하고, 선엄통을 연결해 준 거예요. 수직 엄통이 선엄통을 연결해 준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선엄통에다가 꽂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엄통인 이 선엄통이네. 이 선엄통. 선엄통은 이제 수직 엄통이 되는 거죠. 얘가 수직 엄통이에요. 그래서 이 깔때기 엄통이 바로 처마 엄통하고 선엄통을 연결해 준 엄통이 깔때기 엄통이에요. 그리고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마무리 작업을 여기 딱 해야 되는데, 이것이 깔때기 엄통이에요. 아니, 이게 창식 엄통이네. 창식 엄통이 설치되는 게 창식 엄통. 그래서 제일 먼저 13회 때 홈통 시험이 이거부터 출발한 게 순서. 제일 위에가 처마, 장식, 아니, 처마, 깔때기, 장식, 선홈통.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선홈통은, 밑에, 자, 여기 지반이다. 여기 지반이 있으면 지표면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보통 낙수바지가 이렇게 있죠. 낙수바지가 있는데 물을 받는 중. 그럼 이 홈통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45도 경사지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45도 바깥쪽으로 경사지어서 물을 밖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선홈통의 개념, 수직홈통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벽체에서 이격식이야 돼. 최소한 30mm 이상 이격시켜서 설치해야 돼. 이상 이격시켜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벽체에 딱 접합하거나 매입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음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30mm 이상 돌출식이고, 나중에 홍거리를 이제 이걸 이제 벽에 고정을 시켜서 지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지시켜 줄 거 아닙니까? 이때 이 간격은 1500mm네. 1500mm 간격으로, 등거리 간격으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작업이 들어가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처마 홈통적인 측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처마 홈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마 홈통은 제작할 때 먼저 간단히 해드리면, 자, 이렇게 제작을 우리가 할 때 보통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폭이 넓어야 돼요. 폭이 4고 4일 때 깊이의 개념이죠. 깊이가 3의 비율로 제작을 해요. 4대 3의 비율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흐르는 강도 폭이 넓죠. 폭이 넓고 깊이보다는 폭이 더 넓은 것이 강폭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이때 주의할 것은, 이제 함석으로 제작을 하면, 철판으로 제작하면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이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손다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기를 해요. 감기를 할 때는 끝부분을 안감기로 해줍니다. 이렇게 안으로 감습니다. 안감기를 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안감기로 마감이 된다는 점 간단히 이해해 두시면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실 거, 3번에 처마 홈통 해놨죠? 제작 시 단위 길이.
자, 그러면 이 초마가 길 때 이걸 여기서 끝까지 갈 수는 없죠. 하나로 너무 크면 운반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 제작은 2.4m에서 3m, 그래서 2400mm에서 3000mm 이내로 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던 신축 위험이 나오겠죠. 최장길, 그래서 4번에 처모음통 양단미 신축 위험 간의 최장근 15m, 그래가지고 15m 이내로 우리가 신축 위험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면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7번에 보시면 처모음통의 최소 폭은 100mm입니다. 이 폭이 아무리 적어도 100mm 이상은 돼야 된다. 이 규정이 100mm 이상이 되면서 제작할 때 폭이 4고 깊이가 3의 비율로 제작했죠. 폭이 4고 깊이가 3의 비율로 제작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 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8번에 신축 위험 간격은 15m입니다. 15m마다 설치를 해 주라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좀 정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음통, 213페이지 선음통에서 보시면, 선음통 최장 길이는, 자, 얘는 아까 처모음통은 2.4에서 3m로 제작을 하락했습니다. 근데 처모음통은 3000mm, 바로 3m입니다. 3m로 제작을 하고, 근데 처모음통은 범위를 설정해 놨어요. 2.4에서 3m로 해놨고, 그런데 처모음통은 3m입니다. 아니, 수직선통이 선음통은 3m 제작을 하게 됩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 두실 것이 4번이죠. 4번에 벽면에서 이격식이라고 했습니다. 벽면에서 30mm 이상 이격식이어야지 소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점 좀 정확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부는 바깥쪽 45도 경사지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그 7번에 보면 나오죠. 선음통 하단부는 배수구로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 향하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4페이지 장식음통 나오죠. 공부해 주시고, 아직 장식음통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처마나 성음통에서 많이 다뤘는데 아직까지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이 바로 장식음통 부분이 돼요. 장식음통. 이 부분은 아직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합은 10mm 내로 검을 접기가 원치요. 가마 접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강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검을 접기, 가마 접기라고 표현합니다. 원치로 하고, 작은 것은 납땜을 해주시면 된다. 작은 것은 검을 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납땜으로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검을 접기. 그럼 AB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장식음통은 1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밑창에는 꼬지음통 해놨죠. 그래서 조짐못으로, 자, 이 조짐못이라는 것은, 자, 납성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못을 때리면 문드러져요. 보통 못은 일반적인 쇠못 같은 것들은 못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못 머리가 있죠. 이 머리가 안 문드러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탁 못이 팍 퍼지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짐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고, 납땜에서 선음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겁니다. 선음통에 꽂아 넣는 것이, 자, 장식음통하고 깔때기음통이 둘 다 꽂아 넣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홈통공사 부분이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217페이지 그 3번 있죠? 이것이 가장 먼저 냈던 거예요.
3번 문제가 13회 때 기출했는데 이렇게 기출된 겁니다. 13회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처마 옴통 그리고 깔때기 그리고 장식 서움통 순서로 가면 되죠. 그렇게 기출됐던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216페이지 자 1번에 지붕의 물매 기준 옳지 않는 것에가 나오죠. 그러면 자 설계 도면에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자 이런 길면 50분이십니다. 길어지면 그리고 금속 기와 지붕은 자 얼마 됩니까? 자 우리가 금속 기와 금속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적어대 주시면 되죠. 4분의 1이 되어 주시면 되죠. 4분의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평익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 나머지 금속은 모르면 다 4분의 1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3분의 1 되는 것은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 그리고 50분의 1은 길거나 하여튼 모르는 건 다 50분의 1로 가주시면 됩니다. 기본 물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2번 개념이 틀린 거죠. 그리고 3번의 아스팔트 싱글이나 기와 지붕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일반적인 금속 및 금속 패널 그러면 4분의 1. 모르면 금속은 4분의 1. 자 그리고 5번에 합성 고분자계 시트 지붕 모르면 얼마? 50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매는 2분의 1, 3분의 1, 금속, 기타 4분의 1 이렇게 정리해놓고 모르면 50분의 1로 처리해 주시면 물매는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방수, 방석공사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